황승민 씨를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 세션 타임즈입니다. 네. 자, 오늘 은총 씨랑 저랑 블랙 앤 화이트를 이상하게 리버스로 입고 왔네요. 그러네요. 블랙 앤 화이트, 블랙 앤 화이트 이렇게. 네. 오늘은 샌드 멕시코의 플레이어 시리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플레이어 시리즈 얼마 전에 또 한번 하셨잖아요. 플레이어 스카이드에서. 네, 한번 하셨고 오늘은 저희가 세탐을 통해서 신발도 리버스네. 와,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뭐 신발도 리버스네. 신발 왜 리버스야? 아니 우리 오늘 리버스야 그냥. 네, 리버... 죄송합니다. 네. 아, 우리끼리 신난 거를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발 보고 또 빵 터져가지고 신발 난임. 네. 네, 갑자기 우리끼리 또 재밌어 보이네요. 네. 네, 오늘은 그래서 얼마 전에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도 또 했었던 플레이어 시리즈를 같이 세탐을 통해서 레코딩을 실제로 해볼 건데요. 세 대. 이 스트라토캐스터 싱싱싱 무대라고 험싱싱인데 포페로 지판 그리고 텔레까지 좋더라고요. 같은 스타일의 곡을 약간 좀 존메이어풍 네네네 그런 좀 팝적인 느낌으로 저희가 한번 레코딩을 해보고 사운드 비교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그런 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을 부수는 세탐이 되게 많았잖아요. 아, 뭐 거의 뭐 충격적이었고 이게 그래도 형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이상을 리뷰어로서 살고 있고 뭐 어쨌든 그 외에도 작곡가이면서 기타리스트 이 귀로 듣는 걸로는 어디 가서 이제 웬만해서는 이제 비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게 수많은 기타를 쳐봤는데도 아 어쩌면 우리는 선입견에 갇혀 살지 않았는가 맞아 그랬던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좀, 네. 좀 다시 한번 좀 저희를 돌아보게 되는 그렇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그 어떤 스플릿 싱글의 사운드를 제대로 몰랐다.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좀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고 또 S1 스위치의 활용에 있어서도 이게 허와 실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싱싱싱이 달려있는 이 근본의 디자인을 크게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니라면 무조건 선택에 있어서는 험싱싱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싱싱싱의 S1으로 아무리 뭐 픽업 세 개를 동시에 켜고 해봐도 험버커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한다 맞아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발견을 오히려 했었죠 오히려 그냥 깔끔하고 깨끗한 그 클린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맞아요 그렇습니다 느낌이죠 그래서 뭐 이제 효율적인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험싱싱 쪽으로 마음을 굳히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나오는 이제 싱싱싱에서도 노이즈가 워낙에 적고 맞아요. 브릿지에서도 힘이 좋기 때문에 싱글 브릿지만 가지고도 꽤나 하드락까지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취향을 잘 반영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출전 선수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1번 선수는 팬더 멕시코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메이플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합리적으로 잘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매를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워낙에 뭐 100만원대 초반에 딱 아 이거다 하고 가져갈 만한 악기가 많지 않다 보니까 맞아요. 이 정도면 좋은 옵션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다양한 컬러로 또 만나보실 수 있고 컬러 같은 경우도 거의 근본 컬러가 맞네요. 또 그러네요. 네. 이 위쪽에 이제 3톤 선버스트 블랙 또 밑에 화이트 정말 잉위의 색깔도 있고 네. 컬러가 많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픽업만 한번 살펴볼게요. 네네. 픽업 보시면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스트레스 싱글 코일 픽업 세트 3개가 장착이 된 모델이고요. 이거는 스커드를 하기 전에 저희가 리뷰를 했었던 기어라 지금 보시면은 2018년으로 되어 있죠. 굉장히 오래된 네, 벌써 5년 전입니다. 선생님 이거 사세요. 저는 플레이어 프렌들리 스트랫 해서 9.9점 이렇게 드렸습니다. 높은 점수 받았네요. 네, 높은 점수 받았죠. 그 다음에는 요 포페로 모델인데요. 네. 포페로 모델 132만 5천원 조금 더 비싸죠 가격이. 이것도 밑에 내려와서 역시 한번 컬러 확인해 볼까요? 컬러는 컬러 동일하고요. 네. 그리고 플레이어 알리코 여기에 험버커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2 험버킹 픽업 그리고 나머지는 싱글 코일 동일한 조합을 가지고 있죠. 이 기타는 점수가 훨씬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선생님 시카리오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미펜 잡는 맥 미펜 잡는 맥펜에서 9.5 9.5가 나왔습니다. 거의 뭐 만점에 가까운 그런 점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텔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스쿼드도 그렇고 뭐 예전에 10점 만점 체계 때도 그렇고 스트레스에 비해서는 점수가 조금 덜 나오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네, 128만 2천원이었고요. 이것도 밑에서 컬러 컬러 조합이 다 비슷하네요. 세 개가. 여기 보시면은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S 텔레 싱글 코일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된 모델이고요. 얘는 선생님은 데이 오브 솔다도 저는 유저 친화적 팬더에서 8.5, 8.0 이렇게 나왔습니다. 메이플 지판이고요. 이렇게 세 선수를 가지고 오늘 같이
세션 타임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볼까요? 네, 한번 레코딩 되어 있는 우리 인스트 트랙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패킹 트랙 한번 들어볼까요? 네, 패킹은 미리 작업을 해놨고요. 여러분들 뭐 들으시면은 존 메이어 팬이면 바로 아실만한. 네. 이게 들려야 돼요, 지금 기타 리프가. 존 메이어 팬이라면. 그렇죠. 네, 빌리프죠, 빌리프. 또 이런 트랙이고요. 벌써 바로 나오죠. 벌써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1번 선수부터. 네, 1번 선수부터 가볼게요. 일단은 프론트 픽업. 여기에 레이어를 좀 많이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곡의 색이 흐려질 수 있어요. 원곡의 리프는 칠 거지만 네, 원곡 리프 치고 중간에 양념들이 이제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죠. 원곡을 재현하는 게 아니고 우린 다양한 톤을 들어보는 게 목표니까 맞아요. 원곡이 조금 그 느낌이 좀 달라지더라도 팬분들 너무 네, 심려치 마시고 양해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볼게요. 까지 치고 가볼게요. 좋습니다. 아주 익숙한 리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양념을 좀 쳐야 될 텐데 네. 긁을까 하나씩? 할게 그냥 예, 긁는 게 예쁘겠다 네. 4단 긁을게요 네 마지막 거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네. 하고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1단 픽업으로 드라이브 백킹 한번 가볼게요. 네. 사실 없죠.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네. 그 연주긴 하지만 또 안 네. 어울리는 건 아니네요. 네. 약간 뭐... 좀 한국화되는 느낌이랄까? 그죠. 한국화, 가요적인 네. 약간 현지화됐어요 지금. 네. 이거 지금 보신 분들은 쟤네 뭐 하는 거야? 왜 굳이 저러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원곡을 살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여러분. 네. 그죠? 여러분 이거를
갑자기 보시고 왜 원곡을 파괴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 그러려고 다양한 톤에게 들려드리려고 네. 네, 연주 중입니다. 솔로 해볼게요. 네. 가볼게요. 솔로 넣으니까 또 맛깔나네요. 아주. 네. 아 이게 근데 제가 풀가에서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좋다. 그 뭐 지금 사실 아이고 여보세요? 그 예전 2018년도 때 병호 선생님과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결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리뷰를 하고 있지만 그 기타맨에서도 이미 가성비 괜찮고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게 이게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가에서 하고 여기 다시 하니까 좀 느껴져요. 오히려 이거 레코딩 일이 많으신 분들은 근데 팬더 기타에 딱히 관심 없고 아니면 싱싱싱이 없는데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데 큰돈 쓰기 싫으신 분들은 이걸 녹음할 때 이 싱글에 이걸 살리면서 쓰기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저한테 딱 필요하다. 맞아. 싱싱싱이 없죠. 없잖아. 나는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이거 싱싱싱 괜히 또 막 팬더에서 좀 마음에 드는 거 살라고 하면 또 5,600 뚝딱인데.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정말 뭐 이 싱글의 영역에 극단적인 걸 보여준 그 이제 우리 싱싱싱 모델도 사실 싼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좀 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좋네요. 이건 나도 약간 그러니까 지금 방금 프론트 솔로 톤에서 확 설득됐어.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잡느냐에 따른데 나는 계속 사실 여기 치면서 이거 녹음 때 이렇게 받아주면 괜찮은데 이거 되게 좋은데 이 생각을 했어요. 좋아요. 톤 좀 잡아볼게요. 네. 뭐 밸런스 잡을 것도 없어요. 들어볼게요. 네. 너무 많이 드는데? 너무 좋은데? 뭐지? 이게 왜냐면 요 프론트 솔로가 사실 이게 앤더슨이 다 좋은데 이 소리 안 나잖아. 아, 맞아요. 저 소리가 절대 안 나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래서 지금 저걸 듣고 이거 탐나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것도 가격을 지금 100만원대 초반에 저 소리를 가져간다면 이거 너무 괜찮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 음악 작업을 하다 보면 요런 소리가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저 소리는 미니엄으로 구현이 안 돼요. 왜냐면 앤더슨의 미니엄 뭐 저도 꽤 오래 썼지만 제가 미니 그 험버커 쓸 때 늘 아쉬웠던 게 이거야. 소리가 너무 좋은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맞아요. 진짜 녹음할 땐 최고인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라이브 때도 썼으니까 아니 라이브 때 소리가 너무 이뻐 이렇게 쫙 나가. 뭐 누구를 건드리지도 않은 거 다른 악기 건드리지도 않고 잘 나가는데 재미가 없어 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방출했던 기억이 있는데 순풍에 돛단 듯 가다 보니까 계속 가다 보면은 약간 좀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서 인생이 질리는 느낌. 맞아. 그래서 저는 이게 그 혹시 뭐 따로 듣고 싶은 소리 있으신가요? 어차피 마지막 시간에 다 같이 들을 거니까 그래요. 지금은 여기까지만 듣고 여기까지만 하시죠. 네. 뭐 일단은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풀가에서도 했고 뭐 이래저래 했었지만 결론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지금 일단 요 컨텐츠 안에서는 이게 굉장히 녹음 때 발군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약간 이런 말이 웃기긴 한데 앰프에 꽂혀서 들었던 것보다 이 캠프에서 듣는 소리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좀 가격이 낮을수록 기타 가격이 낮을수록 좀 이펙터 바를 좀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펙터로 좀 커버되는 게 있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은 좀 이 말도 웃기긴 한데 레코딩급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캠퍼 물려놓으니까 레코딩급이 나오네. 그러니까. 좀 체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좋네요. 자, 레코딩에 쓸 수 있는 싱싱싱 맥펜 플레이어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범용성을 추가한 모델이죠. 험싱싱 포피로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